사후보나 말씀과 훈련 속에서 복음, 기도, 전도에 뿌리내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9월 마지막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9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9월 30일 토요 핵심훈련은 추석 연휴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가 237 5천 종족의 망대를 주제로 9월 3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종수 장로회 32명 참석합니다. 2023 세계군선교대회가 세계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를 주제로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고 문의는 세계군선교연합회 또는 이명숙 권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6일 237 화요제자훈련, 30일 2023 다민족 선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9월 29일 금요전도학교는 추석 명절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와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은 다음 주일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식당 식사는 추석 연휴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야구 점퍼를 주문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1강이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중직자대학원 등록은 10월 15일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다민족 집중훈련이 복 있는 다민족을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성교 제1교회 및 줌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송출되며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